가장 뭐 유력한 1위 계속 지키어 나갈 수 있는 선수기는 한데 대회가 거듭될수록 치열하게 바뀌는 이 상금 랭킹 순위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세트에 3뱅크 놓쳤던 김현우 선수. 한번 더 3뱅크 하는데요. 이번엔 훨씬 짧은 지점을 노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맥시멈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네, 네. 들어갑니다. 이거죠. 이걸 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약간 길게 빠졌을 때는 어느 지점을 향해서 보정을 하고 짧게 빠졌을 때는 어느 지점을 향해 보정을 하고 이런 것들까지 좀 어느 정도 연습을 해 놔야겠네요. 네, 맞아요. 테이블 상태에 따라서도 분명히 또 다르니까요. 예. 위험했네요. 위험했어요. 예. 연속 득점으로 3세트는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탱크샷의 대회전. 자, 그리고 배치가 어느 정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생각할 게좀 많이 있는 배치예요. 이목적고의 위치도 좋지 않고요. 자, 살짝 내공의 교차도 위험하게 빠져야 되고요. 바로 봤죠? 네, 아주 좋아요. 잘 들어갔습니다. 4연속 득점. 내공과의 교차 잘 시켜줬고요. 각도도 잘 만들었습니다. 이게 참 결정 못하고 쳤을 때에는 코너로 가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은 그런 공이잖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원쿠션서부터 일목적고까지가 가장 먼 옆돌리기 형태죠. 네 그래. 포인트 정도가 넘어갔는데. 그나마 일목적고가 쿠션에 딱 붙지 않아서 다행이죠. 네. 에자, 네. 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려운 공이었습니다. 항상 옆돌리기가 저게 내공 붙어 있고 일목적고 네 포인트 정도 거리 떨어져 있으면 참 쉽지 않아요. 김연아 선수 오늘의 하이런 4점을 치고 있습니다. 레펜스 선수도 첫 공격 뱅크샷으로 갑니다. 뒤쪽 공간을 좀 짧아 아, 보였어요. 네. 스타트가 조금 짧게 진행을 시킨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네. 레펜스 선수가 요전 세트에 옆돌리기였었나요? 아, 대회전이었는데. 충분히 이제 테이블 중간에서 짧게 갈 거라고, 감길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약간 느슨하게 길어져서, 여기는 약간 길게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김현우 선수 공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 공이 짧게 빠지면서. 3 쿠션 지점은 30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코너를 한번 돌면 당연히 그거보단 짧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순간 착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하네요.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드 레펜스 선수 3세트 첫 득점. 지금 되돌아오기 뱅크샷을 치기가 내공이 너무 또 붙어 있어갖고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치던지 원쿠션이 가깝다 치더라도 좀 빠른 속도로 감아치는 형태로 보내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자, 되돌아오기로 갑니다. 자, 오늘 뱅크샷 감각 나쁘지 않은 에드 레펜스.
자, 이게 와 아니, 이렇게 맞는 건 전혀 생각 못했는데요. 빨간 공 맞고는 들어갈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네. 야, 근데 정말 저렇게 스치는 맞으면서 흰 공을 얇게 맞으면 당연히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역시 당구에서 안 되는 건 없어요. 미안하죠. 네. 근데 이건 나도 이럴 줄은 몰랐어 라는 의미의 그런 미안함 같습니다. 그렇죠. 단단장 뱅크샷인가요? 네. 단단장으로 여기서 와 치자마자 레펜스 선수 들어간 거를 알고 있었어요. 예. 아 진짜. 뭐 물론 얼마든지 누구나 다 이렇게 칠 수는 있을 텐데 가장 완벽하게 가장 깨끗하게 들어간 그런 모습이잖아요. 맞아요. 와. 사이 공간도 좁아서 저렇게 당당하게 칠 수 있나 싶었는데 그렇죠. 속도가 예. 왜 이렇게 빨라 하고 네. 있었는데 이렇게 칠 자신이 있었습니다. 5점짜리 장타, 오늘의 두 번째 장타 만들어낸 애들의 펜스. 앞돌리기도 조절돼서 성공. 네, 좋습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옆돌리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회전을 주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좀 쉽지 않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예. 간단하게 처기를 했고요. 이제 좀 배치가 좀 열렸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다득점을 칠 본격적인 시간이라고 봐야겠는데. 주돌 배치 갑니다. 정확하게. 네. 그리고 빨간 공 코너 쪽으로. 자, 근데 배치가 코너 쪽으로 가긴 갔는데 네. 좋지 않게 섰어요. 비껴치기 짧게를 치는 와중에 흰 공이 빨간 공 쪽으로 갈 거라는 불안감이 좀 있는 배치입니다. 옆 돌리기 짧게 치스. 치스만 아니었다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같은 기울기는 두껍게 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얇게 치기도 지금 흰공이 빨간공 쪽으로 가는 키스 때문에 쉽지 않죠. 네. 저 사이 공간으로 내리는 키스를 빼야 되는데 아무리 일목적고 컨트롤을 잘하는 선수라 하더라도 부담스럽죠. 네. 네. 일목적고 맞고 먼 거리 가다 보면 그만큼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거 회전 있나요? 없죠. 김현우 선수 옆돌리기 놓쳤습니다. 김현우 선수가 3세트 들어와서 초구 뱅크샷 성공하고 연속 득점으로 4점 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좀 괜찮아지나 보다 했는데 또 바로 레펜스 선수가 7점에 하이런 치면서 감각이 싹 사라져버린 느낌입니다. 네, 김현우 선수가 지금 너무 고전하고 있네요. 공을 지금 몇 돌리기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자, 몇 돌리기를 하이브 쿠션으로 아주 잘 맞았네요. 네, 네. 좋습니다. 보통 저런 몇 돌리기를 저 정도로 해서 하이브 쿠션 치는 게 선수들 정도에겐 쉬운 일인가요? 어렵죠. 예. 너무 쉽게 쳐서요. 궁금했어요. 레펜 선수가. 예. 형태를 보면은
형태는 뭐 어려운 배치가 아니죠. 근데 보면은 뭐 저 거리에서 저 면을 잘 쳐야 된다, 얇은 면을 잘 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어렵죠. 넣어치기 좀 튕겨내면서 아, 좋습니다. 컨트롤 너무 좋네요. 예. 각도 만들기 참 어려웠었는데 에디레 펜스 선수가 PBA 첫 시즌 뱅크샷 득점 비율이 14.6%, 두 번째 시즌이 16%, 세 번째 시즌이 19.7%, 지난 시즌이 21.3%. 적응을 하면서도 자신의 스타일은 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뱅크샷 득점 비율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조금 전 뱅크샷은 참 멋지게 처리가 잘 됐습니다. 그 원뱅크 형태의 공들을 레펜 선수가 파이프업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남은 점수는 5점. 대전 형태를 참 큐거리가 레펜 선수가 저렇게 안 나오는 정도면 키 크니까 저게 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것조차 조절해서 칩니다. 자, 각도가 길어져야 네. 되는데요. 짧아 보이긴 하는데요. 네. 저는 저런 자세를 잡을 뭐 생각조차 상상조차 꿈조차 안 꾸는데 저도 안 꿉니다. 네. 네. 일단 키 커서 불리할 게 없네요. 예. 아 그럼요. 부럽습니다. 근데 자세 잡을 때 조금 불편하긴 한 것 같아요. 아 저는 펜스. 그런 불편함 느껴보고 싶어요. 자 세워치기 형태인데요. 일목적구가 이목적구로 가는 건 잘 저지한 것 같은데 결국은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현우 선수가 뭐 오늘 옆돌리기나 뒤로 돌려치기 실수가 여러 차례 있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뭐 공이 그렇게 아주 잘 오는 편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일단 배치가 좀 많이 풀리면 좋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어렵네요. 김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자, 비켜치기 회전 조절. 공을 달래가면서 친다고 해야 될까요? 자자 이쪽으로 가, 자자 저쪽으로 가. 그게 다 그대로 되니까 네, 신기해요. 가라는 대로 가죠. 예. 네. 저렇게 당점 전달만 툭 쳐주는 공들은 레펜 선수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다른 공들도 다 잘하지만요. 자 세워치기 형태로 보내줄지 대회전 형태로 보내줄지 치기로 육수 키스. 와 이거 아~ 피했고 들어갑니다. 멋진 공 나오네요. 또 네.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타이밍이 조금 좋진 않았죠. 예. 네. 시원하게 치는 공도 정확하게 성공시킨 레펜스 선수. 비켜치기가 조금 각도가 애매해요. 거진 최대로 뽑아내는 정도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넉넉하게 뽑아줘야 됩니다. 아주 얇게 얇은 두께 이러면 야, 문제 없죠. 예, 잘 뽑아냈습니다. 네. 거의 한계가에 걸려있는 수준이었거든요. 내공을 그렇다고 이거보다 얇게 치면 키스가 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한계각을 잘 만들어낸 거죠. 자 그리고 뒤돌려치기 길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왼쪽 위쪽으로도 얇은 두께를 치면 직접 나오죠. 또
매치 포인트 이렇게 도착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완벽한 포지션을 만들어내죠. 4이닝에 15점을 치면서 아주 기분 좋게 세트를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옆돌리기 안 놓칠 것 같죠? 거진 뭐 각도가 너무 좋아서 내공이 그 내공 거리가 또 가까워서 또 이대로 돌아서 긴데요? 긴데요? 길어요? 와, 길었어요. 거의 안 놓칠 것 같다는 얘기는 혹시나 놓칠 수도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컨트롤 잘하는 선수가 그 마지막 공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넉넉하게 이기고 있잖아요. 레펜스 선수가. 네. 그런데도 간절하게 레펜스 선수의 승리를 지켜보는 응원단의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항상 그 옆에 있으면서도 즐거우면서도 시합할 때 보면 좀 약간 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예. 김현우 선수 대회전 성공했고 자, 또 바로 엎드립니다. 오른손으로 치는데요, 이번에. 네. 아, 오른손으로 치면서 큐를 빨리 빼야 되는 이 문제. 남의 손을 내 손처럼 민첩하게 쓰는 건 모두에게 어려운 문제죠. 네, 그렇죠.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뒤돌려치기를 길게 치는 배치 혹은 옆돌리기 대회전도 가능은 하고요. 선택은 뒤로 돌려치기. 네, 얇은 두께로 원쿠션을 길게 넣어줘야겠죠. 쫙 뽑혀나가면서 이대로 네. 3세트 5이닝 15대5로 에디 레펜스 선수가 세트스코어 3대0으로 16강 진출을 확정짓습니다. 자, 레펜스 선수 뭐 오늘 첫 세트의 완벽한 모습과 두 번째 세트는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본인의 기량을 보여줬고 네. 하지만 3세트 역시 뭐 흘러가는 대로 잘 세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원래 에디 레펜스 선수가 뭐 3대0 승리를 많이 하는 선수기는 한데 아주 꼼꼼하게 치기 때문에 집중력 정점에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기 중에 떨어지는 타이밍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김현우 선수가 살아났어야 되는데 살아나지 못한 게 오늘의 결정적인 패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근데 오늘 김현우 선수가 컨디션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죠. 네, 평범한 옆돌리기나 뒤로 돌려치기를 여러 차례 놓쳤으니까 선수들이라면은 선수도 인간이니까 자신의 생체 리듬이나 건강상의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게 하필이면 또 32강까지 온 와중에 겹쳤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고 뭐 명불허전이죠. 에디 레펜스 선수 자신의 컨트롤 능력 아주 수준 높은 당구를 팬들에게 유감없이 보여주면서 승리를 만끽할 수 있게 됐습니다. 3대0의 세트 스코어로 32강을 넘어선 에디 레펜스 선수 이제 더욱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과 16강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군호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권재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